폐암의 종류는 크게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나뉜다. 비소세포 폐암에는 폐엽 주변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선암과 큰 기관지에서 암이 발생하는 편평상 폐암, 그리고 종양의 크기가 큰 대세포암이 있다. 소세포 폐암은 주로 폐 중심부의 큰 기관지에서 발생하는데 폐암 가운데 악성도가 가장 높고 증식 속도가 빠르며 조기에 전이를 하는 특징이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략 한 85 내지 90%의 폐암 환자는 흡연이 원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뭐 98% 내지 99%가 흡연자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흡연과의 그 연관성은 뭐 가장 강력하게 알려져 있는 폐암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흡연으로 암이 발생한 김동수 씨의 오른쪽 폐는 심하게 쪼그라든 상태다. 볼륨도 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은 오른쪽 폐는 거의 기능이 뭐 정상인의 뭐 한 오른쪽이 뭐 한 10% 20% 남았을까? 그러니까 거의 이분은 오른쪽 폐는 거의 없고 왼쪽 폐로 살아가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한 60대 폐암 환자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이 환자도 30년 넘은 흡연 경력이 폐암의 원인이었다. 종양이 있는 폐엽을 절제하기 위해 가슴을 열자 시커먼 폐가 드러났다. 분홍빛인 폐가 흡연으로 변색된 것이다. 정상적으로 아주 핑크빛. 이 사진이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의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암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담배를 30년 이상 피웠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 이게 이제 폐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암이 흡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 역학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담배 소비가 늘어나면 폐암 발생도 증가한다. 통상 폐암은 흡연을 시작한 지 25년 후에 생긴다. 흡연의 누적 효과 때문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60년대부터 흡연의 폐해에 대해 계몽운동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20년 후 폐암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불명예스럽게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흡연율을 뭐 자랑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실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금연에 대한 계몽이 절실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금연폐와 흡연폐에 대한 인식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암은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폐암은 진단 시의 병기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1기와 2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절제 수술입니다. 1기의 경우에 5년 생존율은 75%에 이릅니다. 최근에 절제 수술이 불가능했던 3기 전기에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5년 생존율은 15%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폐암 진단을 받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절망에 빠지곤 하는데요. 그러나 폐암 치료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하나둘씩 개발되고 있어서 희망적입니다. 폐기능이 나쁘거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할 수 없었던 폐암 환자의 경우에 이처럼 방사선으로 수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4기 폐암 환자에게도 치료가 가능해졌는데요. 암세포만을 찾아가 죽인다는 표적치료제는 기존의 항암치료에 비해 부작용도 적고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생겼는지? 지난 5월 최황순 씨는 신경염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뜻밖의 폐암 진단을 받았다. 올해 나이 60, 여태껏 건강 하나는 자신했었다. 최황순 씨는 지금도 자신이 폐암 환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완쾌가 되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안 믿어지거든요. 사진을 봐도. 검사 결과 왼쪽 폐 윗부분에 직경 2.5cm의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었다. 다행히 전이가 없는 일기였다.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폐암인 경우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오시는 분이 한 20%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빨리 갈 겁니다. 그런데 폐암인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병은 아주 심하게 진행돼 있는데도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환자분들이 병원에 안 오는 겁니다. 다행히 초기에 암이 발견된 최황순 씨. 하지만 수술을 앞두자 마음이 착잡해진다. 남들 얘기로만 생각했던 폐암 진단에 남편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글쎄요, 폐암이라 하면 완치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폐암은 너무 늦게 발견되고 감각이 없어서 폐암이라 하면 그냥 접어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다행히도 빨리 발견했다고 수술을 하자고 해서 그냥 수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최항순 씨의 수술이 진행됐다. 최항순 씨의 경우 종양이 폐의 바깥쪽 부위에 있고 크기가 작아 가슴을 열지 않고 흉곽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다. 여보. 요게 이제 예, 요게 혹에 해당되는 부위예요. 여기가. 종양이 있는 곳은 왼쪽 윗부분. 왼쪽 폐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종양이 있는 윗부분의 폐엽 전체를 절제하게 된다. 잠시 후 CT 사진에서 봤던 2.5cm의 암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은 완치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이제 확률이 좀 달라지는 건데. 근데 그 암에서 우리가 완치 판정을 내리는 거는 어떤 경우에 완치 판정을 내리냐면은 치료받고 나서 5년이 지났는데 병의 재발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완치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기에서 치료받는 분들은 그래도 70% 가까이가 완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폐암의 경우 조기에 발견한다고 해서 수술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 2년 전 폐암 1기 진단을 받은 김학준 씨는 병원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다. 천천히 드시지. 글쎄, 제가 뇌경색에도 있었고 더 당뇨도 조금 있었고요. 그러면 수술을 한다는 건 또 그 의사 선생님이 또 혹시나 깨어나지 못할 수 있는 그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도 있기 때문에 막 방사선부터 먼저 하고 아니면 최종적으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들어서 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김학준 씨에게 수술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었다. 폐 절제 수술 대신 김학준 씨에게 적용된 것은 정위적 방사선 수술. 방사선을 이용해 암을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방사선 치료에서 문제는 호흡이다. 환자가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움직이고 종양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흡을 감지하는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환자의 호흡 상태를 분석한다. 정위적 방사선은 강한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된다. 호흡의 일정한 흐름을 파악해 종양의 움직임이 클 때는 방사선 조사를 멈추고 움직임이 가장 적을 때만 방사선을 내보냄으로써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폐라는 게 이렇게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 치료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뭐 길게는 한 2, 30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환자가 숨을 참고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환자 그 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그 부분만 방사선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심하게는 이제 환자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 아래 위로 한 2cm까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잘못 치료하면은 딴 데다가 방사선을 치료하게 되죠. 네, 움직이지 말고 계세요. 금방 끝납니다. 초기 암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많고 폐 기능이 나쁘면 또 고혈압, 뇌경색 등 다른 질환이 있다면 절제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정위적 방사선 수술은 이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